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요즘 뭐 쿠션 틴트는 워낙 유명하니까 여섯 가지 준비하고 이제 아마 새롭게 보실 게 요 틴트 글로우일 거예요. 오늘 이거 두 가지 드리면서 여덟 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드리는 아이섀도 팔레트 12가지 색 들어가 있죠. 여기 또 립도 12가지 들어가 있는 팔레트까지 아예 두 개를 더 드리는 네. 이 조건 드리는 건 저희 딱 단 한 번의 생방송으로 중요한 건 프라임샵이니까 이렇게 준비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엄청나죠. 깜짝 놀랐어요. 런칭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실 그쵸? 저희 프라임샵에서 칼라드 보여드릴 때마다 대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해드리는 거고 네. 그리고 이 립스틱이 일반 립스틱과 다른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도 지금 프라임샵 방송할 때 계속 이거 칼라드 바르고 있다가 이제 약간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지웠거든요. 네. 환자 같죠? 아파 보여요. 제가 금방 진짜. 변할 거예요. 보통 지금 입술이 많이 건조할 때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바르시면 그치. 약간 건조한 입술 사이에 낄 수가 현실이죠, 있어요. 현실. 그죠. 트고 갈라지면요. 제대로 발려지지 않아요. 딱 요런 상태로 맞아. 발라지더라고요. 근데 얘는 몇 번 딸깍딸깍딸깍딸깍 하면 이렇게 싹 스며들지 배워나와요. 새 쿠션 오픈하면 이렇게 싹 스며들지 배워나오는 것처럼 요걸 이렇게 쓱 발라줘요. 웬일이에요. 입술에 터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야. 각질이 올라와 있어도 상관없어요. 어떤 입술에도 쓱 지나가면 얘가 입술 사이사이에 메꿔주듯이 깨끗하게 립스틱이 발리기 때문에 촉촉함 그리고 약간 입술 위에서 살짝 색이 마르잖아요. 네. 그러면 기가 막혀요. 그냥 네네. 얘가 약간 세미 매트 느낌.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보송 요즘에 또 이제 보송보송이 유행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느낌을 저희 쿠션봉에 담아 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아마 이걸 기다리셨는데 이걸 할리데이 저희 특별전을 함께 하는 거니까 고객님 오늘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함께 만나보시되 8개의 오늘 또 쿠션 타입으로 오늘 받아가시는 거니까 네. 여기에 또 준비하는 섀도우 팔레트부터 립 팔레트까지 다 받아가시는 단 한 번.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또 아예 업그레이드가 돼서 컬러 색상뿐만 아니라 촉촉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그렇죠. 정도로 그대로 전해지다 보니까 네. 이번에 아르간 오일이 추가가 돼서 너무 부드럽더라고요. 그렇죠. 촉촉함까지 보습까지. 근데 안 지워져요. 되게 오랫동안 합니다. 제가 보여드릴 게 지금 이거 명품 브랜드 다 나왔어요. 그렇죠. 케이스만 봐도 이거 어디 거야? 어디 건지 딱 가질 것 같아요. 얘가 네. 쿠션 틴트예요. 그리고 요런 쿠션 틴트 요런 게 딱딱딱딱 이렇게 해서 딱 되게 부드럽게 쓱쓱쓱쓱 발라지거든요. 근데 입술에 약간 그 착색된 것처럼 틴트 느낌이에요. 요 브랜드에서 요 브랜드에서 요 브랜드에서 이렇게 요런 제품들 지금 유행하는 컬러 제형들 네. 이거 그대로 다 묶어서 요거 요걸로 여러분 예쁘게 바르시는 거예요. 촉촉하게 바르시는 거예요. 네. 제가 앞서서 프라임샵 방송할 때 더스트 핑크를 발랐어요. 지금 입술이 완전히 없으니까 환자 같죠. 그러니까 진짜 여자들 나이 먹을수록 입술이 없으니까 이목구비가 어디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아파 보이고 입으로 부족한 느낌. 맞아 맞아. 진짜 너무 중요하잖아. 입으로면 다행이지. 근데 입으로면 다행이야. 이게 20%면 큰일 나는 거죠 이제. 그렇죠. 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입술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지금 성현 씨 딱 바르는 순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아랫입술만 발랐는데 그렇게 못났었나요? 자연스럽게 볼륨감 생긴 거 봐봐요. 아랫입술만 발랐는데 네. 생기가 싹 돌아오는 거. 그리고 바르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색깔 보시면 겠지만 와인이 한 방울 살짝 들어간 핑크색이라서 타 브랜드랑은 차별화된다는 게 색깔로 이렇게 분명히 하게 되죠. 이 쿠션봉이 좋은 게 제가 입술 라인이 좀 흐려요. 근데 얘가 라인을 따로 그리지 않아도 쓱쓱쓱쓱 되게 쉽게 그렇죠. 그려지니까 너무 좋고 그리고 너무 촉촉하게 발리고 딱 입술에 물든 것처럼 딱 이렇게 있어요. 네. 립스틱 효과가 이렇게 크죠. 그렇죠.